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서 제주를 여행할 때 사진이 빠진다면 너무나 아쉽겠죠. 멋진 제주를 배경으로 하루를 기록하곤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언제 어디든 이 마음에 드는 순간 사진 촬영이 필요할 때 이 전화 한 통으로 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바퀴가 달린 사진관도 간다고 합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척척 내 앞으로 배달해주는 시대. 좋은 날씨와 좋은 풍경이 있는 곳. 내가 있는 어디든지 바퀴 달린 사진관이 달려갑니다. 작은 트럭에 촬영 장비를 싣고 제주도 전역을 여행하듯 달리는 이색 사진가 마상원 씨. 그는 오늘 제주의 어느 곳을 달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진을 찍어 주신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웬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아, 여기. 푸드트럭 절대 아닙니다. 아, 여기 네. 무슨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건 이동하는 사진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 제주도에서 가장 멋진 곳이 논진물이라 생각해서 논진물에서 문을 열었고요. 이 사진관은 그렇게 오늘 제주도에서 가장 멋진 곳에서 문을 여는 움직이는 사진관입니다. 아, 그래서 이동식 사진관. 그렇죠, 이동 사진관이죠. 아, 지나가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이게 뭐 커피 팔고 하는 네네. 트럭인 줄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반대쪽에 써놨습니다. 커피는 안 팝니다. 아. 네, 저 절대 커피는 팔지 않습니다. 제주의 바다가 좋아서 제주도로 배낭 하나 메고 떠나온 오늘의 주인공 마상원 씨. 제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해녀학교도 졸업하고 스스로를 해남이라 부르며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주 이주 8년 차가 된 상원 씨는 어떻게 해서 이동사진관의 주인이 됐을까요? 원래는 제가 1톤 탑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바퀴 달린 사진관의 첫 번째의 목적은 원래 제 계획은 마을을 다니면서 할머니들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던 손주들의 사진을 인화해주는 사진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화를 해드리고 저는 거기서 농산물로 뭐 대전 가면 마늘을 받고 구좌 가면 당근을 받고 어차피 저는 돈은 MC로 버니까 그 사진을 그렇게 인화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조금 관계가 생기면 그분들의 영정 사진을 찍어주는 정말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일단 탑차 안에 조명 장비를 놓고 앞에 그 화장할 수 있는 도구 넣어서 그거였는데 아, 그 차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중고 시장을 보다가 이 차가 딱 나온 거예요. 이 안은 이제 제 창고인데요. 실제 사진관은 이 창고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조명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삼각대 그리고 이건 실내에서 쓰는 조명 장비가 들어있어서 출장 원하시면 제가 이 차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 사진관이 되고요. 여기는 좀 나무 액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무 액자 프린터기도 구매를 해서 네, 쓰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예약이 없는 날도 무조건 트럭을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특히 상원 씨가 매일 가다시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서귀포 논진물입니다. 그 수많은 곳 중에 이 논진물에 이렇게 차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논진물은 그 제주도를 여행 오신 분들, 관광객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주도민분들은 절대 바닷가로 피서를 가지 않습니다. 어?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의 곳곳에 용천수 또는 민물이 있어요. 제주말로 단물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용천수가 흘러나와서 가장 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논진물입니다. 그래서 아, 제주도민들이 여기에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곳에 오늘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상원 씨는 논진물이 있는 이곳 바닷가를 유독 좋아하는데요. 홍보도 할 겸 사진사를 웃기면 촬영료가 공짜라는 이색 간판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사진도 찍어줍니다. 자, 시선 저쪽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입으로 찍어가지고요. 자, 거기서 이쪽 꼭 한 번만 서주세요. 저 이쪽으로 배경으로 넓게 찍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네. 제주만의 독특한 풍경인 용암바위에 걸터앉은 정종우 리포터. 오늘 제대로 인생샷 남겨보네요. 이동사진관이 이번에는 정겨운 올레길 돌담이 이어진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엔 사진작가의 꿈을 이루게 해준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이게
창고인지부터 문을 열었는데 아니 웬걸 뭡니까 이게? 여기가 작년까지는 창고였습니다. 근데 올 4월부터 사진관이 됐죠. 사진관이요? 네네네. 근데 정말 창고예요. 정말. 아니 보통은 사진관 하게 되면 쾌적하고 네. 깔끔하고 맞아요. 네, 멋진 조명과 카메라. 맞습니다. 네. 여기 살짝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멋지고 쾌적하고 그런 곳은 어디든 다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근데 이런 돌창고 정말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돌창고를 저희는 사진관으로 꾸민 거죠. 이곳은 고객들이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프 사진관입니다. 리모컨을 누르고 반셔터를 누른 다음에 찰칵 그러면 찍은 사진이 옆에 보이죠. 네, 제가 나왔네요. 네. 제주의 감성이 물씬 풍기는 돌창고에서 특별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라는데요. 오늘은 아빠와 딸이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네요. 카메라 보고 이쪽에서 준비 하나 둘. 사진을 찍은 후엔 모니터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아빠가 찍어주는 사진이라 그런지 아이들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가득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아버님, 네네. 찍은 사진이 좀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찍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저희 셀프라고 해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나와갖고 일단 배경도 너무 예쁘고. 사실 그의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상원 씨는 이벤트 기획과 행사 MC로 활동하며 여행하듯 제주를 누비고 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동식 사진관을 운영하시게 되셨어요? 아 제가 원래 꿈이 네. 사진 작가였거든요. 네. 네. 근데 돈이 없어서 사진 작가가 못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벤트 MC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 좀 생기니까 내 꿈을 이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사진 작가를 해야지. 근데 사진관을 꾸미려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이벤트 MC인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밌는 사진관을 꾸며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차를 발견하고 네. 제가 대전까지 가가지고 사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 입도 8년 차인데 네. 이제 한 8년 지나니까 제주도에 가고 싶은 곳이 없더라고요. 심심하고 그래서 내가 일단 여행을 하고 사진 작가도 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내가 여행하고 싶은 그날 제일 멋진 곳에 가서 사진관 트럭을 탁 열어놓고 나는 오늘 여기서 1인 사진 작가야. 그날 그 계절에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간다는 마상헌 씨. 풍경을 찍어 SNS에 올려 전시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진 않지만 제주다운 아름다운 풍광을 알리고 싶다는 마상헌 씨의 소박한 꿈을 응원합니다.